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에 일산 희순야생화에 왔어요. 비가 쬐끔쬐끔씩 옵니다. 이제 9월이 돼서 가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고 살기는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희순야생화에 또 오늘 귀한 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딴 말 필요 없이 얼렁 아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보여드릴 아이는 제 취향 저격, 저의 사랑입니다. 무늬종인데요. 얘가 석화, 우리 유님들 아시죠? 사막의 장미라고 하는 근상으로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꽃도 피우고요. 분홍색. 와, 든실한 아이입니다. 무늬종 석화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3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무늬종 치고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제 주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튼실한 아이. 이제 모양은 다 다르죠. 이렇게 아구 아주 무지하게 튼실합니다. 요게 3만원. 이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3만원이면 저렴합니다. 진짜. 이제 이 석화는 햇볕 좋은 곳에 두셔야지 봄에, 이른 봄에부터 꽃을 피워줍니다. 월동은 안 되니까 이제 겨울에는 베란다에 두시고요. 요렇게 큰 아이들은 여기 물을 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시면은 안 되죠. 그리고 빛이 좋아야 요렇게 무늬도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도 또 무늬종이 있습니다. 금귤입니다. 금귤인데 얘는 열매에도 요렇게 무늬가 나왔어요. 와, 와. 자, 목대도 튼실한 아이고요. 잎에 요렇게 무늬가 예쁘게, 열매도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글쎄요, 이거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거보다 크죠?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요쪽에 있는 아이도 목대 튼실하고. 자, 요거 금귤 가격 4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월동은 안 되죠? 요것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 보세요. 감. 상감 마마가 아니고 그냥 상감이랍니다. 마디감이라고도 한대요. 감이 아주 보통 감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노지 월동이 되는 애들이죠. 감나무니까. 하지만은 이거는 분재입니다. 여기 접목을 하셨나? 접목을 한 건지 사장님이 또 어디 가셔가지고 8만원이라고 하십니다. 10만원 받으셔야 한대요. 그런데 요건 8만원. 요거는 이제 수량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 단품으로 사장님이 데려오셨다고 하네요. 이제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은 월동도 되는 감나무입니다. 상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아시예요. 노아시인데 적상반시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여기 열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빨갛게 익어주죠. 요거 5만원짜리인데요. 요것도 목대 아주 튼실하게 수영도 예쁘게 이렇게 있네요. 얘가 이제 이 노아시 이런 아이들도 큰 성목이 되면은 노지에서 월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빨간 열매를 겨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노아시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좀 길쭉하죠. 타원형으로. 요런 아이들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아주 동그랗거나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얘는 이제 아주 동그란 타원형은 아니고 위쪽은 약간 사각이 되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몸값이 나간다고 하죠. 자, 얘도 접목이지만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자, 요 자금성은 6만원. 뭐 접목이라도 목대는 튼실합니다. 얘들도 열매 이렇게 조랑조랑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 애기들부터 또 볼게요. 자, 초화화.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만원 드립니다. 요런 초화화들 월동도 잘하고, 씨앗 떨어져서 번식도 무지하게 잘하는 애들입니다. 7cm 보트, 세 개에 데려가시면 만원. 그리고 이제 이 사랑초가,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월요일 영상에 요거 올려드렸죠. 저희 집 그 사랑초 구근들 아직 잠자고 있는 애들 보여드렸는데 구근이 말라버린 애들도 세 개나 있더라고요. 그냥 아까워서 혼났네. 새초기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반 그늘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주시고 이제 초기 나오면 물을 양을 조금 늘리시면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스테노린차 요거 3,000원이에요.
오렌지색 꽃. 예, 참 예쁜 아이죠. 자, 요게 스테노린차고요. 땅콩사랑초 3,000원. 땅콩사랑초가 구근이 제일 많이 번식을 했더라고요. 자, 분홍색으로 꽃 피웁니다. 땅콩사랑초도 7cm 불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로바는 이제 뭐 여기 잎 모양이나 꽃 화형이나 이 땅콩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세미로바 3,000원. 얘도 저희 집에 건재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 사랑초들은 이제 여름에 잠을 자는 애들입니다. 누지 활동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고래고 요거 티보치나를 제가 이제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꽃 다 물은 애들 꽃을 요렇게 피워요. 여기 꽃 피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저기에요. 큰 풀분이라 요거는 판매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기본 풀분에 나와 있는 티보치나가 하나에 6,000원씩이고 두 개 만원씩 드린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꽃은 요렇게 다 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15cm 풀분도 하나에 14,000원짜리가 있고 한 개에 1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요쪽에 거 요거는 14,000원짜리, 요쪽에 건 16,000원짜리. 14,000원짜리는 두 개 26,000원 드려요. 꼭 다 물렸고요. 그리고 16,000원짜리는 두 개 3만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품종 티보치나가 나왔습니다. 요게 잎이 보시면 일반 티보치나 잎하고 잎도 더 커요. 잎은 더 크고 요렇게 솜털이 은엽이라고 보십니까? 은색털이 요렇게 좀 있어요. 와, 그런데 얘가 일반 이 티보치나보다 꽃이 조금 더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품종으로 나오는 애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자, 이거 15cm 풀분이고요. 가격 26,000원입니다. 대튼실합니다. 애들 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애기치도 이거 기본 포트에 3,000원씩 얘들도 이렇게 꽃 다 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취 종류라서 애들도 월동을 하는 애들. 긴 꽃다루가 또 요즘에 꽃을 요렇게 물고 나옵니다. 에휴, 이뻐. 자, 5,000원 되겠습니다. 긴 꽃다루는 월동이 안 되는 꽃입니다. 기본 포트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보셔요. 이거 저번에 에파크리스를 한번 판매를 했었잖아요. 이제 요런 종류들. 에파크리스는 잔가지를 모아서 제가 이렇게 외목대처럼 만드시면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그런데 얘는 외대로 뭐 묶어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요렇게 외대로 되어 있어요. 아고, 요거 너무 이쁠세. 시상에 가격 14,000원이라고 해요. 우와, 이거 다 외목대입니다 지금. 자, 요거는 옆에다가 제가 꽃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자세히 잘 보세요. 어우, 수영이 어쨌든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얘도 어린애 아니에요. 벌써 목질화가 시작이 돼서 튼실한 아이입니다. 와, 진짜 멋질세.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안젤로니아는 네 가지 색상입니다. 요 찐보라가 있고요. 얘는 연보라예요. 요렇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흰색이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이 있습니다. 요렇게 4종이에요. 하나에 3,000원씩 판매합니다. 안젤로니아가 요즘에 무척 또 예쁨 예쁨을 자랑하고 있지요. 안젤로니아도 남부에서만 월동이 가능하고 중부 이쪽에서는 월동이 어렵습니다. 이 안젤로니아도 살짝 물을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그 찔레 장미가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 벨벳 찔레만 보여드렸죠. 빨강색. 오늘 웨딩 찔레가 왔습니다. 자, 말 이 이름 그대로 요거는 웨딩. 아유, 요렇게 예뻐요. 자, 웨딩 찔레가 1번, 벨벳 찔레가 2번 요렇게 되겠는데요. 요것도 기본 포트에 살고 아고 엉켜서 못 꺼내겄네. 요런 찔레들은 이제 꽃이 지고 나서 그냥 놔두면은 여기 열매도 달더라고요. 그 노지에 있는 애들 보면은 열매도 달고 이런 애들 그냥 떨어지는구나. 자, 월동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벨벳 찔레 역시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우, 그냥 색상 너무너무 이쁘지요. 이것도 기본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귀한 아이가 또 나왔죠. 털군자란이라고 합니다. 알비프로스라는 이름이 있구나. 꽃을 요렇게 피워요. 이게 몸값이 굉장히 비싼 아이들인데 군자라는 군자란이죠. 근데 얘가 이제 일반 군자라고는 꽃도 다르고 와, 요것도 월동은 안 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요게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 꽃도 예쁘죠. 자, 요거 24,000원 받으셔야 된대는데 오늘은 20,000원 되겠습니다. 요 털군자란 역시도 요것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필요하신 분은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꽃무릇
얘가 꽃을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 얘가 석산상사화라고 한답니다. 이 상사화하고 꽃무릇하고는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석산상사화라고 하고 그냥 꽃무릇이라고 한대는데, 자, 구근 보세요. 구근이 지금 네 알로 보이시죠? 자, 요거 5,000원이에요. 이거 이게 구근이 지금 이런 아이가 구근이 네 알이시, 그러니까 세 알 심었는데 분지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자, 이거 5,000원이면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얘들도 그냥 노지에서 군락지어서 꽃 피워봐요.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자,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패션이라고 오늘 또 데려오셨네요. 꽃몽울 물린 거 보세요. 꽃몽울이 무슨 저기 새에 부리 같이 생겼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자, 요거 패션 가격 16,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16,000원. 여기 노지 월동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본 김에 주황 마켓니아 요거 12,000원입니다. 자, 미니종 마켓니아예요. 요것도 월동은 안 되고 샤프란 분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요것도 하나의 가격 5,000원씩입니다. 얘들도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지만 중부 위쪽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그리고 샤프란 큰 사이즈 15cm 사이즈 있습니다. 흰색. 요것도 만원짜리 8,000원 해주신다고 하고요. 자, 개국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노랑색 꽃을 피우는 아이인데 오늘 요거 이제 무늬개국이라고 나왔어요. 요게 뭐냐면 가장자리에 요렇게 하얀 라인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늬개국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수영도 이쁘지요? 자, 요거 가격 뭐 개국이나 무늬개국이나 가격은 똑같이 3,000원씩입니다. 아이고, 얘는 아직 이제 무늬개국은 이제 꽃을 달아줄 예정이고요. 개국은 꽃 많이 달았습니다. 노지 월동 쫙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또 해변국화. 와, 아이고 이쁠새. 정 가운데 꽃 한 송이가 딱 달렸슈. 근데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지금 꽃몽을 다 달렸는데 얘들 뭐 다 외대. 아구 이쁠새. 이 외대 좋아하시 우리 은 좋아하시죠?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얘들도 노지 월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노지에다가 딱 심어놓으시면 되지만 요런 아이들은 저기 화분에다 이렇게 샥 심어놓으면 얼마나 이쁠까. 자, 그리고 아스타가 이제 중품 이제 먼저 번에 그거 14,000원 했던 그거는 다 판매가 됐고 오늘 또 새로 데려오셨습니다. 진분홍, 연분홍, 보라색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15cm 풀분에 이렇게나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요거 7,000원씩 드린다고 해요. 요것도 월동 잘하고. 자, 요쪽에 이제 기본 포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 포트인데도 무척 풍성하죠. 보라, 연분홍, 흰색, 찐부동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요거 기본 포트는 가격이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주신다고 하네요. 에스타들도 다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이 루비가 꽃 이게 이제 저기 읍내 이 조그만 거는 조그만 건 아 여기 조그만 거 있구나. 이건 얼마죠? 3,000원. 자, 대품, 중품 이거 15cm 풀분에 있는 애는 8,000원. 자, 요거는 숙근으로 나오는 아이라서 뿌리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홍화숙부쟁이, 청화숙부쟁이가 있는데 오늘 키 큰 아이가 들어왔어요. 얘는 나이가 좀 먹은 아이죠. 목대 튼실한 게. 자, 요런 게 있고 키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홍화숙부쟁이에요. 가격은 같으죠? 네네. 네, 가격은 같지만 이웃님들 작은 아이, 키 큰 아이 요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홍화숙부쟁이지요.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청화숙부쟁이는 이제 요게 청화, 요거는 청보라색. 자, 요 청화숙부쟁이 역시도 키 작은 아이가 있고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키 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가격은 똑같이 3,000원씩이니까 청화숙부쟁이도 키 작은 애, 키 큰 애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다 월동 잘해요. 그리고 여기 꽃범의 꼬리 이거 꼽힌 거 보세요. 아이고 눈하고 그냥 이게 아이고 입술 아랫입술은 헷가닥 뒤집어져 갖고 요렇게나 이쁜 아이입니다. 얘네들이 이 꽃자루가 길잖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개화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꽃을 피워주니까. 자, 하나에 4,000원씩이라고 하십니다. 기본 포트예요. 애들 그냥 이 촉수도 꽤 여러 개고
목대도 든실하고. 그런데 한 개에 4,000원씩 세 개 데려가시면 10,000원 주신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뭉쳐서 군락을 지어서 있어야지 애들이 이쁘지요. 얘네들은 층꽃입니다. 아유, 이제 층꽃이 꽃을 다 피웠슈. 여기 흰색. 요거는 분홍색. 요거는 보라색이네요. 자, 지금 세 가지 색상이 꽃이 다 피웠습니다. 아고, 튼실해요. 이것도 새로 데려오신 아이라서, 먼저번에는 키 작은 애들 꽃도 안 물렸었는데, 자, 요건 아주 나이백입니다. 짱짱한 아이들. 요게 하나에 4,000원씩이라고 해요. 세 가지 색상 다 데려가시면 가격이 10,000원입니다. 키도 그래도 한 40cm쯤은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도 무늬층 꽃이에요. 요것도 보라색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일반 층꽃처럼 키가 이렇게 슝 많이 큰 애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이런 거 이제 화분에 나지막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무지하게 꽃이 없어도 무늬도 이쁘지요. 얘는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무늬 종이 원래 더 비싼 건데 우지게 똑같이 나왔대요. 좋죠 뭐, 저희는 저렴하면. 자, 층꽃들도 월동 잘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구절초는 1번이 빨강, 2번이 흰색 겹, 3번은 어디 가서 3번이 흰색 홋꽃, 이게 3번이에요. 그리고 4번은 둥근꽃 흰색, 5번은 오렌지색, 6번은 연분홍색, 7번은 진분홍색, 8번이 노랑색. 이렇게 8가지 색상 있고요. 얘네들도 하나의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9번이 백봉 분재국화. 자, 얘도 가격 똑같이 3,000원씩이에요. 백봉이나 구절초나 월동은 끼똥차게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3,000원씩 8가지 종류면 24,000원인데 사장님이 8개 데려가시면 20,000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자, 요게 버베나지요. 그런데 요거는 수꾼 버베나로 나오는 파라솔이라는 이름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아이예요. 요런 거 이제 행잉분에 심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시면은 좋지요. 노지에서 월동도 한답니다. 기본 포트 하나에 4,000원, 세 개 데려가시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골든 피라미드도 이제 꽃을 막 피웠습니다. 노랗게 예쁜 꽃. 이것도 월동 끼똥차게 해요. 요 기본 포트입니다. 하나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드리고요. 얘 보세요. 꽃 같으잖아요. 근데 요거는 꽃이 아니고 잎이 요렇게 분홍으로 물이 들은 거예요. 요게 틀이 아니죠. 아, 얘도 무슨 이름이 있는데, 아, 뱅뱅 돌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자, 꽃, 얘들은 꽃은 없는 애들입니다. 관엽식물인데, 자, 요렇게 잎이 분홍색으로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냥 핑크 트리안 요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어요. 행잉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거 20cm쯤 되나 봐요. 자, 20,000원. 당연히 관엽이라 월동은 안 되고요. 얘네들도 잎도 작고 얄팍해서 물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자, 요즘에 이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이 이 잎도 요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꽃도 예쁘고 얘네들은 진짜 겸손하게 꽃을 이렇게 고개를 착 숙이고 겸손하게 꽃을 피우는 애들입니다. 자, 번호로 붙여놓았어요. 요게 이제 색상이 8가지 색상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꽃분홍이라고 1번이에요. 1번. 얘는 연분홍, 요거 2번. 3번, 요 아이가 페티코트입니다. 3번, 요 이제 페티코트 시리즈라고 요렇게 뒤에, 요렇게, 그니까, 꽃받침이 요렇게 무늬가 다른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하고 꽃받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페티코트. 요게 3번. 4번은 프릴. 살짝 프릴기 있는 요거 4번. 5번은 빨강색. 약간 은빛도 가장자리로 보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번은 분홍색 그라데이션. 이제 요쪽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또 다르죠. 화형이 얘가 좀 큽니다. 7번이 흰색. 고개를 숙이고 있어갖고 요렇게 요게 얼굴이고요.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다 놓고 보죠. 8번 이것도 분홍색인데 이것도 프릴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8가지 색상이 나왔고요. 하나에는 8,000원씩이에요. 그래도 저기 저명관 스플분입니다. 12cm도 있고 이제 10cm 되는 저명관 스플분도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구근 식물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 5일이나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저명관수
여기 밑에다가 물을 조금 받쳐줘요. 그렇게 하면 그 물만 빨아먹어도 충분히 삽니다. 겨울에도 이제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겨울에도 베란다에서는 꽃을 겨우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물을 더 적게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인데, 자, 요거 요렇게 요것도 포엽이에요. 빨강 포엽에 이렇게 꽃 노랑색 대품이네요. 대품. 오, 18cm 불분이고요. 18cm, 20cm는 되나? 요거 가격이 4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월동 안 되는 관엽 식물이에요. 자, 부겐베리아도 나와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7,000원에 주신다고 해요. 얘들도 이제 월동은 안 되는 아이들. 자, 목대가 무지하게 튼실하죠. 요거 12cm는 7,000원 드리고요. 요거 이제 대품이 있죠. 대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대품들. 아우, 목대 끝내주는 이런 애들. 자, 24,000원입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색상이 요런 색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로 들어오신 아이는 요렇게 빨강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거는 아셔야 해요. 이제 이렇게 빨강색이 나오지만 자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은 분홍이에요. 그 전에도 어느 이웃님이 제가 이제 빨강이라고 꽃 처음에 나올 때 빨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빨강도 나중에 분홍됩니다 하셨더니 맞아요 그 말씀이 보세요 요게 여기 분홍으로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처음에 꽃 나올 때는 이렇게 빨강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습도 예쁘면 이게 빨강으로 주문하셔서 요 아이 데려가세요. 24,000원 가격은 똑같습니다. 월동 안 되고 물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바늘꽃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무늬바늘꽃이 있고요. 무늬바늘꽃은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바늘꽃 요거는 빨강색. 얘는 자엽이에요. 자엽 바늘꽃. 요것도, 아, 요것도 빨강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그러니까, 무늬 바늘꽃, 그냥 바늘꽃, 자엽 바늘꽃,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에 3,000원씩입니다. 이 바늘꽃들도 노지에서 월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기본 포트에 살고 있어요. 자, 마삭이 나왔네요. 황금 마삭이 있고, 요거는 조설이지요. 첫눈처럼. 아우, 얘는 어쩜 이렇게 그냥 색상이, 뭐, 연분홍도 보이고, 연한 녹색, 여기 무늬도 보이고, 요것도 한 세 가지 색상은 보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황금 마삭은 잎이 요렇게 황금색으로 물이 들어요. 네, 요런 색도 나오고. 제가 항상 이 마삭들 보면 말씀드립니다. 같이 섞어서 심어 놓으시면은, 이거 합식을 해 놓으시면은, 얘네들은 그냥 색상을 한 다섯 가지 색상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마삭은 4,000원, 요거 기본 포트. 그리고 초설은 가격이 5,000원입니다. 얘도 기본 포트예요. 아이고. 자, 이렇게 아구 아주 풍성합니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저번에 또 난꽃 두 가지 데려오셨더니 아, 두 개 데려오셨더니 오늘은 두 가지를 데려오셨습니다. 얘가 원더랜드랍니다. 꽃이 희한하게 생겼지요. 야, 멋지다. 하하. 이거 꽃줄기도 길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다 꽃몽울이에요. 맨 위에 꽃잎에 이렇게 무늬도 있고요. 자, 요 원더랜드는 2만원입니다. 아우, 얘도 그냥 벌부가 있는 애네. 벌부. 요게 쪼글쪼글해지면은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면 조명관에서 주시면 얘들 통통해져요. 그러면 꺼내시면 되고 얘는 마시아타라고 하네요. 요것도 노랑 포엽인가 봐. 거기에 분홍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아, 요것도 또 처음 보는 꽃 같은데요. 제가 또 볼 때도. 자, 요거 마시아타. 요 아이는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도 무지하게 풍성하네요. 이 난꽃들 사장님이 저 난들 좋아하시는겨.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난꽃을 데려오시더라고요. 자, 난들은 물 좀 이렇게 물인심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얘들도 물 살짝 덜 주시면서 키우셔야 합니다. 자, 요것도 코레옵시스인데요. 그 루비스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홍에 요렇게 무늬가 투톤으로 나오잖아요. 그라데이션 돼서. 근데 얘는 그 루비스타는 아니네요. 그거는 노랑하고 자주하고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서 나옵니다. 얘가 15cm 풀분이에요. 얘네들도 월동도 잘하고 얘들도 씨앗이 많이 떨어져서 번식 잘 됩니다.
15cm 풀분에 7,000원입니다. 이거 크레옵시스. 그리고 썸머 뷰티 알리우미지요. 마늘꽃같이 동그란 화형. 요게 이제 꽃이 활짝 피면은 요게 동그랗게 됩니다. 요것도 구분식물이에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수입종이라고 합니다. 15cm 풀분.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향 등골풀. 요건 15,000원씩 주십니다. 저 15cm 풀분. 꽃몽울이 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도 월동 잘 하고요. 이거 향등골풀이 작은 사이즈도 남았습니다. 4,000원씩. 그리고 냉초꼬리풀, 요것도 수입품이에요. 요것도 하나에 15,000원씩 드립니다. 우리 인기가 아직도 안 식고 있는 아이. 이거 헬레니움. 어디 갔어, 이름표? 예. 헬레니움이 요것도 하나에 15,000원입니다. 요것도 15cm 풀분. 아직도 인기가 좋아요, 얘는. 얘도 월동을 잘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아유, 진짜 볼수록 이쁘지요? 노란색 꽃을 피우는 물빔. 하나에 3,000원, 4개에 10,000원 드려요. 기본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얘는 물빔이에요. 물빔은 분홍색 꽃을 피우지요. 이렇게. 자, 요것도 하나에 4,000원인데 3개에 10,000원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썬빔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저기 물빔이나 문빔처럼 아직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꽃은 요렇게 물렸습니다. 자, 요렇게 키가 조금 작아요. 썬빔은 태양을 닮아서 빨강색입니다. 썬빔 하나에 3,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담들이 꽃을 다 물어줬어요. 자, 이 용담들 색상이 하나 둘세 가지 색상이잖아요. 요건 하얀색 용담, 그리고 보라색, 분홍색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얘들도 기본 포트에 4,000원, 흰색하고 보라는 4,000원, 분홍색은 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5cm 풀분에 있는 용담은 흰색하고 보라색 두 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요거는 12,000원 되겠고요. 얘네도 여기 끝에서 이제 꽃 준비하는 거예요. 이 용담도 남부에서나 월동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명국, 요거는 분홍색 꽃꽃입니다. 기본 포트에 사는 아이 가격 3,000원씩이에요. 요렇게 분홍색 꽃꽃. 그리고 분홍 꽃꽃 15cm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8,000원이고요. 이제 꽃 자꾸 더 많이 달아줍니다. 그리고 겹꽃 분홍색이 있습니다. 15cm 풀분.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꽃꽃 8,000원, 겹꽃은 10,000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입으로 나온 미니종, 무늬종 겹 분홍 요거는 20,000원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저기 15cm 슬립분. 그리고 꽃꽃 외성종,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 꽃꽃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얘도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어디 보자. 얘는 흰색이다. 흰색 꽃꽃 겹꽃. 자, 흰색 추명국들은 꽃꽃이나 겹꽃이나 똑같이 가격은 10,000원씩 되겠습니다. 자, 이 추명국들 다 월동 잘 하고요. 이제 꽃막 피워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국화가 올 때마다 신품종이 자꾸 나옵니다. 오늘도 또 신품종이 몇 가지가 또 새로 들어왔네요. 자, 천천히 볼게요. 요거 신품종으로 또 오늘 새로 나온 아이래요. 자, 색상을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캡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색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분홍색인데 살짝 흰색이랑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요. 얘는 완전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흰꽃인데 분홍도 살짝 보이고요. 얘는 노랑. 얘가 보라색.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색상을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요 색상이 굉장히 귀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저기 한 개, 두 개, 요렇게 요것만 주문하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에 4,000원씩이지만 요거를 한뭐두 개, 세 개, 세 개에 10,000원이잖아요. 세 가지 색상을 세 개를 주문하셨을 때만 요 분홍을 하나 껴서 드린다고 하네요. 우리 이웃님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귀한 색상들만 우리 이웃님들이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귀한 색상만 다 원하시면 요런 아이들이 또
처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 색상만 하나가 뭐 한 세 개쯤 필요하시다 하면 차라리 여기도 요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15cm도 요런 색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 저 요 색상 세 개 필요하신 분 만 원이니까 요거 만 원짜리 하나 데려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섞어서 주문하실 때만 요 색상이 하나 끼어서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 요거는 만 원씩이에요. 하나에 요게 이제 요런 색상이죠. 분홍. 그리고 요거는 또 여섯 종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요게 자주색. 얘는 골드라고 해야 되겠죠? 골드. 그리고 요거는 분홍. 얘는 얘가 얘 이 색상 같은 거네. 같은 거네요. 그러면 다섯 종이네. 요거 그리고 요거는 흰색인데 약간 그린빛이 납니다. 그리고 얘가 빨강.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자주, 골드, 분홍, 빨강, 흰색. 요렇게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요것도 하나에 만 원씩이에요. 15cm 풀분이고요. 요것도 신품종으로 나온 거예요. 자, 얘는 또 파운틴 국화라고 합니다. 그럼 난 마운틴인 줄 알았더니 파운틴이래요. 자, 요거는 분홍색이 있고요. 노랑도 있고, 요거는 자주색. 얘는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아, 진핑크, 연핑크라고 하셨구나. 자, 요거는 진핑크, 요거는 연핑크, 그리고 요거는 노랑색. 얘도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 요것도 가격은 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이거 파운틴 국화예요. 그리고 신품종으로도 요거는 이제 이름이 없이 저기 색상으로 나온 아이. 신품종 핑크. 자, 우리 의원님들 주문 잘 하셔야 되겠네. 네. 신품종 핑크 요거 15cm 풀분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는 7,000원이네요. 그리고 신품종 요거는 살몬. 노랑빛이랑 살몬이 약간 섞였어요. 자,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15cm 풀분. 요것도 7,000원입니다. 얘는 스플래시 임댄스. 엄청 인기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 않요? 요렇게. 얘도 15cm 풀분 가격은 7,000원이고요. 얘는 브리즈 플라밍고. 얘도 인기 좋았어요. 얘도 이거는 노랑에 살짝 살몬이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 같기도 하고. 자, 얘 역시도 가격은 15cm에 7,000원입니다. 하하. 그리고 얘는 또 신품종 레드라고 나왔어요. 포트먼. 포트먼 빨강. 아우, 진한 빨강이에요. 아, 꽃몽울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얘도 15cm 풀분이에요. 무척 풍성하죠? 자, 요거 가격 만 원입니다. 요거 신품종 포트먼 빨강. 또 얘는 신품종 포트먼 흰색. 자, 요것도 15cm 풀분이에요. 15cm 풀분에 요것도 만 원. 흰색도 굉장히 원래 옛날에는 이 국화가 흰색하고 노랑밖에 없었지 않요? 가끔 자주색 나오고 그러더니 요새는 뭐.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인데 혼합 색상이죠. 요게 왔는데 6종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노랑, 골드, 빨강. 그리고 분홍.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흰색도 있는 거 있지 않았나? 흰색 여기. 그렇죠. 이런 것도 흰색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주 노랑, 골드는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분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흰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격은 만 원씩이에요. 15cm 풀분 네 가지 색상이고요. 또 포트멈이 얘는 이제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포트멈. 자, 요거 진한 노랑. 요거 골드라고 해야 할까? 네. 골드. 얘는 노랑. 요거는 분홍. 자,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네요. 얘는 요런 거는 하나에 4,000원씩 세 개에 만 원 드립니다. 얘는 기본 풀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 기본 포트에 있는 이 포트멈이 요거 4,000원에 지금 보여드렸죠. 그런데 15cm에 들어있는 얘도 4,000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기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요 아이도 많이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요거 기본 포트에 있는 애.
자, 보세요. 요것도 15cm입니다. 노랑, 분홍, 빨강, 요렇게 세 가지 색상 있고, 요것도 어쨌든 4,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는, 10cm 포트, 아니면은 15cm 포트, 요렇게 주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4,000원이니까요. 그리고 또 얘는, 이 포트몸이, 세 가지 색상이 같이 나온 거예요. 하나에 15,000원씩인데, 자, 얘는 색상 확실하게 나왔죠? 분홍, 노랑색, 흰색, 요렇게 세 가지 색상 같이 나왔습니다. 아고, 포트는 18cm인데, 그냥 터질라구요. 얼마나 많은지. 자, 요거는 가격이 하나에 15,000원씩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또 지지국화인데요. 한 포트에 세 가지 색상 신겨 있는 애들입니다. 기본 포트에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신겼어요. 노랑, 요거는 연분홍인가 흰색인가 보다. 흰색, 노랑, 분홍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요 기본 포트에 같이 신겨 있습니다. 얘네는 4,000원씩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지국화 세 가지 색상 신켜져 있는 아이 15cm도 있습니다. 분홍, 노랑, 흰색. 자, 요거는 가격이 8,000원이고요. 이제 지지국화가 이렇게 단색도 있죠. 15cm 풀분인데 얘도 4,000원 드린다고 하네요. 15cm 풀분이 이렇게 4,000원짜리가 나와시오. 흰색이 있고 노랑색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지국화 대품 15cm입니다. 4,000원. 대국은 하나에 7,000원씩입니다. 대국 외대로. 그래도 중간중간에도 이 곁드랑에서 꽃몽을 다 달려 있습니다. 요 대국은 하나에 7,000원이니까 3개 데려가시면 2만원에 주신다고 하고요. 또 알렉시아가 있죠. 알렉시아는 분홍 골드. 아유, 요 색상 너무 이쁘죠? 자, 요거는 요렇게 알렉시아는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5,000원씩이네요. 요거는 12cm 풀분입니다. 얘가 너무 이쁜겨. 또 티트. 얘는 뭐라 그래야 돼야. 자, 색상 자세히 한번 보세요. 흰색도 아니고 분홍도 아니고 노랑도 아니고 3,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기본 포트에 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품종 가야국화인데요. 이 신품종 가야국화가 여기 이제 6종이었었는데 한 가지 색상은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노랑도 요런 노랑이 있고 요런 노랑이 있습니다. 화형이 다르죠? 요거는 봉긋하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퍼졌어요. 자, 이렇게 노랑이 두 가지 색상이고요. 요거는 분홍입니다. 그리고 얘는 빨강, 얘는 찐분홍.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하나에 4,000원씩이고 요것도 네 개 데려가시면 10,000원 주신다고 합니다. 색상이 이렇게 다 약간씩 다 다르고 화형도 같은 노랑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요거 하고 요거 이제 저기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품종 가야국화, 요거 이제 큰 사이즈가 있죠. 얘네는 그냥 핑크하고 노랑 두 가지 색상입니다. 6,000원씩인데요. 15cm 풀분 두 개 데려가시면 10,000원 주신다고 하고요. 또, 스위트피 국화도 네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품절이 됐고, 세 가지 남았습니다. 노랑, 흰색, 분홍색, 요렇게 스위트피도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하나에 3,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피가 이제 요거는 대품이죠. 요렇게 노랑, 요거는 분홍, 얘는 요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살짝 연한 자주색입니다. 스위트피 요거 15cm 풀분이에요.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요거는 하나에 6,000원씩. 요건 새로운 거. 요거는 또 스위트피인데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빨강색입니다. 스위트피 신품종. 요거는 노랑, 아주 진한 노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자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주색. 자, 요렇게 스위트피 신종이 나왔습니다. 빨강, 노랑, 자주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웃님들 이 국화가 다 무조건 월동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데려다가 심으시면은 그래도 이제 가을에 활짝하고 겨울을 이제 월동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늦게 심으셔도 요 국화들은 월동이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님들이 그 점은 잘 양지하시고 어유, 이거 레인보우 빼먹었슈. 어우, 이거 그린색을 빼먹었네. 레인보우가, 자, 요런 색상이 있고, 요거는 자주색, 노랑색, 그리고 요거는 흰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주문하세요. 살짝 그린빛도 보이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분홍색. 귀한 레인보우에 그린이 있지요.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상인데,
이제 6종에서 이것도 또 한 색상이 빠졌네요. 자, 하나에 7,000원씩입니다. 이것도 15cm 필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려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자, 새로 나오는 애들인데요. 이 애들이 지금 이거 20cm 풀분쯤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대품입니다. 풀분은 20cm지만 뭐 화형은, 화폭은 한 40cm쯤 되는 이런 대품입니다. 자, 이거 대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1번이 이거 빨강이에요. 빨강색. 2번은 이건 자주색이랍니다. 3번은 노랑색이고요. 4번 요게 황금색 투톤이래요. 요렇게 꽃 피우는 거. 와, 이쁘다. 그죠? 자,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가격이 2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요렇게 대품들 하나씩 뚝 데려다 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의 히트 상품, 주력 상품은 요 석화, 무늬 석화, 또 무늬 금귤, 요런 아이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털 군자란도 귀한 아이입니다. 요런 꽃. 이게 그 전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도 못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격이 2만원에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또 요즘에는 날이 그냥 시원해져가지고 조금 살만 납니다. 우리 이웃님들 여기 또 무늬 맹문동도 있네요. 2만원짜리 아고 꽃핀 거 봐. 자, 이런 맹문동들도 월동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것도 데려다가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웃님들 이제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